솔루션은 60대 600입니다. 60대 600인데요? 60대 600. 아, 잘잘못은 60%. 칭찬은 600%. 600%. 아. 이거 뭐냐? 칭찬은 비리처럼 저질러야 됩니다. 비리. 부풀리고 반복해서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야, 우리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. 아주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1년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사실 이거 기술, 뻐꾸기예요. 뻐꾹 하는 것처럼. 명절은 어머니 없이 안 돼요. 아우, 이 명절 왜냐? 우리 어머님이 있는 거야. 역시 뻐꾸기는 너구나.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 한마디도 너무 좋죠. 예를 들면 명절 음식 딱 해주시면은 딱 찍어가지고 어머 이거 SNS 각이야. 어머 너무 이뻐. 먹을래. 야 이거 맛집이다 야. 진짜. 어머니 진짜 손에 금손이에요 진짜. 야. 뭐 쓰신 거예요? 지숙병 제 아들이 좀 어리긴 한데 어떻게 며느리로 한번 괜찮은데요. 한번 해보세요. 저요? 어. 어머 세상에. 하지마! 총각! 100점! 야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다 이거죠. 아, 그럼요. 약간 오바레드 하는 게 낫다. 네, 야, 이거 네.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. 자, 김동수. 아니,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시어머니 언어 번역기를 돌려라입니다. 어? 번역기. 번역기가 네. 있어요? 사실 언어 표현에는요, 그 항상 그 유년에 숨겨진 다른 감정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가 야 내가 며느리 때는 온 가족들 다 대접했어 이 말을 하는 건 너보고 그렇게 하라 라는 말보다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네가 좀 알아다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. 또 하나는 아 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군요 아 그런가요? 라고 좀 동의의 말을 표현하는 걸 좀 항상 습관화드렸으면 좋겠어요. 인정을 해주는 예. 그래요? 오 그렇군요.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고부간의 갈등이 좀 해결이 될까요? 뭐, 이럴 때 젊은 층의 뽀꾸기를 썼으면 좋겠어요. 그쵸? 우리 어머니 대박. 뭐 이러고자. 어머니 쩔어. 쩔어. 우리 어머니. 아, 쩔은 약간 조심해줬어요. 안 돼요. 안 돼요. 개쩔가 들어가면 안 돼요. 안 되죠. 어머님 세대들의 쩔어는 진짜 쩔은 거거든요. 피곤해 쩔었다. 피곤해 쩔인 느낌이에요. 피곤해 쩔었다. 일에 쩔었다. 이런 말이기 때문에. 짠. 저는 해결책을 남자를 믿지 말라로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그 말 맞아요. 네. 당연히 남편이 내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막상 시월드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남의 편인 남편을 만나게 돼요.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시댁을 가는 게 맞지 남편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느낌으로 가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.